안녕하세요. 부동마블의 홍희석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저번 주에 이제 제가 독감 때문에 알아뒀다가 이제 이번 주에 말끔하게 회복을 하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지고 독감도 유행하니까 구독자분들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돈 되는 재개발 구역에 대해 그 구역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이 시장가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마블의 홍희석 본부장이 이 예비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참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네, 부동산 시장가 상승의 원인으로는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딱세 가지만 보십시오. 첫 번째, 심리. 두 번째, 화폐의 풀림. 세 번째, 수요와 공급입니다. 위세 가지 요인이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 심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유튜브 보면은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막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지금 타이밍 아니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 지금 집 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근데 통계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는 부동산이 처음에 전쟁 끝나고 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을 하고, 그때부터 자리를 이렇게 잘 잡아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근데 우상향을 하면서 당연히 그 중간에는 하락 시장이 있었겠죠? 하락이 됐다가 올랐다, 하락이 됐다가 올랐다,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죠? 어떠한 사건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올랐다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계기가 있음으로써 무조건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주장들을 하잖아요. 뭐, IMF 혹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이게 경제 사이클 순환입니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서로 교류를 하는데, 뭐 수출을 하잖아요. 수입 수출을.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뭐 한국에 팔아서 미국이 돈을 벌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자체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는 나라다 보니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다가 팔아서 돈을 벌고, 그게 전부 다 수출이고 수입인데, 그런 교류들이 끊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환이 안 되는 시기가 있으면 이제 정부에서도 돈을 풀잖아요. 화폐를 이렇게 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게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하면은 금리를 확 올려버립니다. 이 부분 이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푸는 이유가 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수출이 막혀버리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수출이 막혀버리면 매출이 발생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를 먹고 이제 먹여 살려주는 기업들이 힘들어지잖아요. 뭐 힘들어지면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뭐 웬만하면 전부 부채로 이루어진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 부채도 못 갚고 힘들어지니까 정부에서 돈을 풀어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냐? 자, 금리를 이렇게 확 낮춰버려서 저금리로 0%에서 1% 금리로 낮춰버려요. 그리고 돈을 일단 빌려주면서 기업들을 살려. 월급 주고 뭐 일단은 버티라는 마인드로 0%에서 1%대 금리를 유지시키고,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회복이 되고 그 어떤 사건들이 마무리가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 다시 규제가 생기고, 그래서 한 번씩 금리가 조정이 오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이 이제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어떤 투자를 하는데 사람이 성장할 걸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지 망할 걸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세상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세상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면서 나는 그 발전하는 값어치에 맞게 내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내가 성장하길 원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정확하게 무조건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려면 이 부동산 시장가 상승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이 이제 부동산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방금 여태껏 말씀드렸던 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봐서 부동산 가격이 뭐 하락한다, 올랐다, 지금 사라, 뭐 지금 사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보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그렇게 고민하다가는 집을 절대 살 수가 없다는 거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은 지금 집을 사야 되는 시기가 정확합니다. 확실해요. 왜냐면은 한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잖아요. 이때 샀던 사람들은 이 시기가 오면은 유튜브를 봐. 집값이 많이 떨어졌네. 김포에 아파트를 사놨는데 이게 막 8억까지 올랐다가 4억, 지금 4억, 5억 막 이렇게 떨어졌어. 부정적인 뉴스부터 해가지고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떡하지? 지금 이제 팔아야 되나? 근데 이게 솔직하게 제가 얘기한 게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절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나의 확신이 없어요. 그럼 돈은 누가 버냐?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기가 와서 이런 시기가 와가지고 난 팔아야 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을 때 그때 정말 부자들은 와 타이밍이다. 지금 시기가 왔다. 와 지금 다 나가 떨어지는 시기야. 이러면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요. 진짜 돈 많은 할머니들은 금리가 이렇게 딱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느껴요. 딱 느낌 와요. 돈 많은 할머니들은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세월을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할머니들이 금리가 이렇게 딱 오를 때는 은행을 가요. 은행을 가서 딱 이렇게 앉아서 달러 사야지.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진짜 단순하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달러로 사놓고 막 금리가 이렇게 올라. 그럼 달러가 오르잖아요. 그럼 오르면 이걸 또 환전을 해요. 부동산 투자도 똑같아요. 매달 월급 받고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사치성 물품, 뭐 차 같은 거 있죠. 그럼 뭐 소모성 물품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점점 소멸되는 거고 똑같이 월급 받아가지고 뭐 진짜 열심히 모아서 뭐 월세 살고 나머지 돈은 이제 저축을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투자했던 그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을 하고 그 물건으로 레버리지를 또 이용을 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자산의 규모가 배로 점점 커집니다. 그렇게 자산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부동산을 살 수 없는 정도까지 오게 될 겁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점이 오면 그럼 불안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불안한 걸 떠나서 부동산을 그냥 도박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을 이렇게 막 끌어가지고 열심히 끌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배탈이 나요. 탈이 납니다. 진짜 이런 시기에 왔을 때 이자 감당을 못 하잖아요. 잔금도 못 치르고 막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다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잔잔해집니다. 하나 둘씩 막 소란스러웠던 것들이 잔잔해져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부터 부자들 혹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화폐의 풀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화폐는 계속 풀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지금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15억, 20억의 아파트가 뭐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1억, 뭐 2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님이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한 달에 300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한테는 그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어떤 사람들의 게임이죠? 뭐 다주택자들의 게임인가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게임이잖아요. 그런 자본가들의 게임이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야지 그 금액이 상승을 합니다. 그럼 진짜 이 신기한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들은 이 5년 전에 5천만 원과 지금 5천만 원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근데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지금 100만 원이나 5년 전에 100만 원이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 근데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확 느껴집니다. 왜? 5년 전에 5억이랑 지금의 5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딱 한번 볼게요. 5억 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5억 주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5년 전에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200만 원 벌던 사람들은 지금 200만 원 벌어. 300만 원 막 이렇게 벌잖아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이 화폐 풀림에 대해서.
자, 이 화폐가 풀리면 풀릴수록 예를 들어서 이 화폐가 이만큼 풀렸어요. 근데 이 중에 이만큼은 이렇게 부자가 가져가. 근데 나머지 요만큼은 서민들이 가져가 일부한. 그러면 왜 그러냐? 대출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화폐가 풀려버려요. 그럼 제일 먼저 그 돈을 누가 땡겨올까요? 뭐 더 많은 돈을 누가 땡겨올 수 있을까요?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당겨올 수 있겠죠. 무조건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큰 돈을 당겨오기 때문에 그 큰 돈으로 큰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큰 사업이 더 마진이 있을까요? 아니면 작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마진이 더 클까요? 그쵸? 그래서 화폐 풀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아까로 돌아가 볼게요. 심리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이 시점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아직까지 이런 사이클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렇게 될 거 알아, 부자들이. 왜냐면 화폐가 풀릴 걸 알고 있으니까 안 풀릴 수가 없거든요. 자, 이때 시점에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좋은 매물들이 막 이렇게 또 많이 나와요. 그때 마구잡이로 사게 되는 거예요. 화폐가 이렇게 풀리니까.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서울에 이 10억짜리 아파트 집을 투자를 해놓고 월세를 주려고 하니까 월세가 350만원이에요 근데 대출 80%를 받아서 8억을 받았어요, 대출을. 그러면은 8억을 받아서 이 이자가 얼마인가요? 금리 그냥 지금 기점으로 6%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이자만 400만원이 나와요. 월세가 350인데 이자가 400만원이야 그러면 나는 50만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머릿속에 맴드는 거야. 사실은 월세 그냥 50만원 그냥 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머릿속에 맴드는 거예요. 이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을까? 이거 남아서, 이거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이 부동산을 사? 당연히 던지겠죠, 물건을. 근데 봐봐요. 이게 만약에 금리가 2%대예요. 얘가 만약에 정상화가 돼서 한 달에 이자가 130만원이에요. 그럼 220만원이 남겠네요. 그럼 내 돈은 2억 들어갔죠. 2억 들어가서 한 달에 220만원씩 순수익이 남네? 부자들은 이때 생각합니다. 이거부터 시작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면 봐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리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벌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털렸을 때 너도 나도 엄청나게 부동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굴러가는 모든 화폐가 500조입니다. 근데 500조에서 200조를 더 풀어서 700조가 됐네? 그러면 이전에 했던 뭐 내 부동산 장사보다 지금 하려는 이제 부동산 장사가 더 재밌지 않을까요? 나만 대출 받을까요? 나만 살까요, 부동산을? 왜냐면 금리가 떨어지고 안정화가 돼요. 그럼 그게 수익이 얼마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화폐가 풀리는 겁니다. 경제가 우리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모순인데 그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돈의 액수가 커졌잖아요, 많이. 옛날 오늘 짜장면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을 내가 갔어. 근데 짜장면 시키려고 보니까 5,000원이에요 오늘 5,000원이야 근데 내일 이게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돼요. 부자들은 이때 5,000원 쓰던 게 이때 5만원이 된 건 그냥 5만원이 된 거일 뿐이에요. 근데 5,000원 나가는 타격감이 똑같은데 부자들은 5만원이나, 서민들은 그게 엄청 크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부자들은 요만큼 가져가는데 서민들은 요만큼만 가져가는 시스템 때문에. 그러면 서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고깃집 장사를 했었어요. 그 장사를 해서 한 달 수익이 500만원씩 남았었는데 이게 한 달에 1,000만원 수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의 가격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됐잖아요. 근데 서민들의 월급들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선 계속 비슷하잖아요. 자,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뭐 떡볶이 한 그릇을 1,000원에 팔았었는데 이 첫 떡볶이가, 10년 전에 떡볶이가 지금 한 그릇에 얼마인가요? 하나 이제 가면은 4,000원이에요. 막 5,000원인데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물가 상승이라는 건데 내가 파는 대상들은 떡볶이 뭐 부자들한테도 팔 수 있고 서민들한테도 팔 수 있고 모든 대상들한테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는 사업을 할 때는 이 뭐 서민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지만 이 월급은 오로지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서민들은 점점 더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할 건가요? 죽을 때까지 서민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부동산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일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들려고 이러려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입장이 비슷할 겁니다. 알바해가지고 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그리고 1000만 원 벌면 평생 이 100만 원 번 사람들이 1000만 원 벌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막 다 계산을 합니다. 근데 막상 1000만 원 번 사람들은 1000만 원 벌면서 뭐 품위 유지비부터 이것저것 막 나갈 돈들이 1000만 원 때 그 100만 원 벌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쓰는 것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뭐 저축을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위치에 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이 더 커집니다. 의지도 강력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월급, 뭐 장사 등 홀몸으로 벌 수 있는 그 이상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이 화폐가 풀렸을 때 이 자산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화폐의 풀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수요와 공급은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심리, 두 번째 화폐의 풀림, 그리고 세 번째 수요와 공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이 부동산은 부자들의 리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냐면 화폐가 풀리면 풀릴수록 그 더 많은 화폐를 화폐들은 부자들 손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가격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내리고 이 틈에 부자들은 어떤 물건을 살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제일 맞아떨어지는 지역을 찾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도 나도 갖고 싶어하는 왜냐면 저도 부자고 구독자분들도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다 지금 트리마제에 살고 있어요. 돈이 많아요. 근데 구독자분들 이번에 나라에서 좀 있으면 풀어줄 것 같지 않아요? 금리 내려주고 왜냐면 기업들 지금 다 죽으려고 하는데 맞잖아요. 기업들 막 죽잖아요. 금리 지금 올려가지고 서민들 그냥 좀 뭐 욕심 채워주겠다고 뭐 나라에서 물가 오른다고 그 금리 계속 올려줬는데 인플레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뭐 물가 잡겠다고 금리 너무 올라가지고 기업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금리 떨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구독자분들 우리도 슬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준비? 이사갈 준비. 이사 가야죠. 봐봐, 신경을 안 쓸까요? 돈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뭐 서울에 아파트 청약한다니까 너도 나도 막 청약에 지금 접수하면서 몇백 대 1 이렇게 경쟁률을 보였잖아요. 아, 야, 여기 분양가 조금 높기는 한데 어쨌건 당첨돼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입주하면 지금보다 가격은 오를 거잖아요. 일단 사둬. 자산이니까. 사두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돼. 영희 엄마. 무슨 엄마. 이러면서 주변에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서로서로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부자들은 안 그럴까요? 부자들도 똘똘똘똘 뭉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렇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친구야 뭐 구독자분들 지금 우리 트리마제 살고 있잖아. 근데 이제 금리 막 떨어지잖아. 근데 우리 그 저기 옆집 누구야 우리 누구누구 막 다 이사갈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면 트리마제도 이제 구축이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이사를 가야 돼. 근데 그런 거 찾을 때 뭐 어떤 상품을 찾을까요? 상급지를 당연히 찾겠죠. 그쵸? 그것보다 부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니까 진짜 부자들이 몰려있는 공간으로 맞습니다.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그 제가 옛날에 구축 아파트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구축 아파트를 살다가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갔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구축 아파트 그러니까 뭐 신축 아파트에 한 몇 년 정도 살다가 오랜만에 이제 제가 그 구축 아파트 쪽으로 가봤어요. 갔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뭔가 없어 보이고 우리 그렇잖아요. 소시적 생각 못한다고 정말 제 자신이 굉장히 간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에요. 나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꽤 있을걸요?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 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만약에 이렇게 풀리면 그 많은 돈들이 이제 부자들한테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부자들이 돈을 다 어디다 쓸까요? 우리 예를 들어서 트리마제 30평대가 지금 한 40억 정도 하잖아요. 40억이에요. 월세 주려고 투자를 했어요. 내가 40억인데 대출을 50% 받았어. 근데 그 금액을 20억이라는 돈을 한 달에 금리 6%로 적용을 해서 이자가 막 1000만 원이 나가요. 근데 월세를 11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럼 20억 내가 투자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냐? 0.6%예요. 부자들이 돈을 쓸까요? 근데 금리가 2%로 떨어지면서 이자가 330만 원씩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달에 770만 원씩 버는 겁니다. 수익률이 4.62%예요. 괜찮아요. 근데 금리 떨어진 거 알고 부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50명이 또 추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트리마제 40억짜리, 30평의 40억짜리가 45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안 들어올 것 같죠, 사람들이? 그런데도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왜? 올랐으니까. 왜냐면 이자가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이자가 싸니까 40억이나 45억이나 이자가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몇십만 원 차이가 나요. 근데 매가가 5억이 차이가 났죠? 봐봐요. 자, 제가 지금 770만 원씩 이자 빼고 뭐 월세 받는데 지금 얼만큼 올랐어요? 5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자, 40억에서 50% 대출을 받았을 때 자, 금리 2% 계산하면 330만 원 이자였으면 45억에서 50%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375만 원이에요. 그만큼 이자 빼도 725만 원씩 월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부자들은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감당되는 수준이잖아요. 45만 원씩 이자가 1년에도 540만 원, 5년 동안 갖고 있어도 2700만 원만 더 내는 거예요, 이자를. 근데 5억이 올랐잖아요. 안 들어올까요? 당연히 들어오지. 근데 또 올랐어. 50억이 됐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좋은 물건들은 부자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고, 인기가 없는 부동산들은 찬밥 심세가 되면서 사람들이 안 찾고 점점 더 가격이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를 많이 풀어줬을 때 부자들이 그렇게 부동산 다니고 막 투자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타깝게도 이 서민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나라에서는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똑같이 이제 금리 2%대로 풀어주고 각자 DSR에 맞게 대출을 풀어주겠습니다. 당신이 버는 금액만큼 대출을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못 버는 사람들은 못 버니까 그만큼 대출이 더 적게 나가겠네.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버니까 그만큼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화폐 풀림의 원인이에요. 그럼 볼게요. 제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뭔 상관이 있냐? 이게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진다 이겁니다. 왜냐면 돈 많은 이런 갑부들은, 부자들은 돈이 더 많아지겠네? 그럼 지금 10억 갖고 있는 걸 20억 갖게 되니까, 그쵸? 그럼 없는 사람들은 더 없어지겠네. 그럼 인기가 없는 부동산은 앞으로 사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마저도. 서민들이 사기도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왜 집을 사는지 아시나요? 뭐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작용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타격받은 사람들이 집을 삽니다. 제가 말했던 잘 모르는 사람들, 돈은 있는데 뭐 잘 모르는 사람들, 여기서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팔아버려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샀는데 왜 사냐면 전세를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갔어. 근데 전세를 올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 그럼 나는 돈을 더 얹어서 거기서 계속 머물거나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야겠죠. 그럼 2년 살다가 4년 살다가 5억으로 다시 다른 집을 찾으려고 하니 다른 데는 더 비싸진 거야. 똑같은 조건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돈이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점점 더 평수가 좁아지거나 아니면은 서울에 점점 하급지 외곽으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빠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투자를, 돈을 던져가지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투자 안 할 거예요? 투자 안 하면 부자가 요만큼씩 가져가는데 서민은 요만큼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평생 그 집으로 살 거냐고요.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고요. 진짜 이게 현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미국 가잖아요. 미국 뉴욕 가면은 우리 그 센트럴파크, 이제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주변은 초고층 빌딩들이 줄비해 있습니다. 다 초고층 빌딩들이에요. 근데 우리 뒤로 이렇게 조금만 가잖아요. 1, 2km만 가면은 뭐
뭐 무슨 맨션, 무슨 그냥 주공 아파트처럼 제끄만한 그냥 일반 아파트들이 있어요. 걔들은 진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에 막 허덕여가지고 우리가 뭐 1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지금이랑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실까요? 그 10년 전에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그 대출 서민들이 이제 많이 받아놔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다 허덕이잖아요. 사람들이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 볼 때마다 저도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힘들긴 한데, 근데 이제 사람이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능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짜 유능해야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맞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나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 시기에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몸뚱아리를 갖고 하루라도 젊을 때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 그 소중한 돈은 우리가 얼마 없잖아요. 이런 기회가 나이 더 먹으면 더 이상 막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돈을 열심히 모은 돈을 도박하는 데 쓰고 싶냐 이거예요. 그쵸? 절대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어떤 걸 투자를 해야 되냐? 그 내용을 담은 게 2부 영상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2부 영상을 집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